오늘 주말을 맞이해 주말에 제가 여기저기 두릅이나 나물들을 따서 이렇게 데쳤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저녁에 먹으려고요. 얘는 오순이고요. 얘는 잡나물이에요. 곤드레, 쥐, 중댕가리, 기타 등등. 예, 나물. 그리고 얘는 조금은 새긴 했지만 새진 않았어요. 좀 우짤았는데 얘는 두릅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지금 나물이 한창이죠. 저희 북동은 봄이 굉장히 게으르게 오면서 지금 이제 나물이 한창입니다. 많이 졌고요. 또 피어나는 꽃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왕벚꽃이 왕벚 겹벚꽃이죠. 얘네들이 지금 이제 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나무가 온나무예요. 옷은 옷이 오르면 굉장히 가렵고 진물이 나기도 하죠. 이렇게 옷이 굉장히 독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옷순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옷순을 제가 따서 이 옷을 데쳐서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옷순이 여기에 이런 옷순이 이 옷이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드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처음에는 옷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꾸 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옷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옷순을 따서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먹도록 할게요. 이 옷순이 두릅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아마 그 옷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뭐 어디에 어떻게 좋다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옷순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위쪽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집 주위에는 옷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집 주위에 이렇게 다니면 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 있는 건 얘는 곤드레예요. 야생 곤드레이고 얘는 우리가 박하향이 나는 그런 나물이죠. 여기에 얘가 또 이렇게 있어요. 얘가 쌈을 싸 먹기도 하는 그런 나물이죠. 이쪽에 오면 이렇게 큰 옷들이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들의 옷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옷이 달립니다. 차츰차츰 이 옷이 달리면 옷순을 따서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나무는 고로쇠 나무네요. 올해는 제가 고로쇠를 빼먹지 않았어요. 고로쇠를 매년 빼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올해는 고로쇠를 안 빼먹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두릅이 아직도 저렇게 두릅이 달려 있네요. 저 두릅을 따서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제집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푸르른 울창한 이런 숲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숲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먹을 것들을 주고 있죠. 이렇게 이파리들이 넓고 박하향이 나는 거는 당귀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좁은 거 있죠. 얘네들은 개당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파리들이 크고 넓은 이 당귀만을 먹습니다. 이 당귀는 이렇게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예, 당귀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군드레가 그냥 이렇게 나 있고요. 가끔씩 가다가 보면 이렇게 쥐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금방 여기 뜯었는데 얘는 쥐죠. 이렇게 야생에 곤드레, 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나물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따서 살짝 데쳐서 먹으면 언제든지 주위에 있는 나물들을, 신선한 나물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나무 옷순을 따왔어요. 옷순은 이렇게 여린 옷순들을 이렇게 따왔고요. 옷이 올라오면서 바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꽃까지 같이 이렇게 피는 이런 옷순이 있어요. 이 옷순은 꽃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먹으면 더 오돌오돌하니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나물들을 이렇게 뜯으러 다니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나물들을 이렇게 막 뜯을 수가 있어요. 얘는 중댕가리인가요? 중댕가리, 예, 중댕가리이기도 하고, 얘는 얘가 쥐네요, 쥐. 예, 얘는 쥐고요. 그리고 곰치가 어디 갔나? 예, 얘가 곰치예요. 얘는 곰치. 이렇게 나물들을 뜯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이렇게 뜯어와서 잡나물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요. 얘는 옷순은 옷순대로 이렇게 데쳐서 먹으면 되겠죠. 여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뜯어왔는데요. 얘네들이 두릅이에요. 두릅. 이렇게 두릅들이 이렇게 있죠. 얘네들을 데쳐서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파리가 패긴 했어요. 그렇지만 잘 데쳐서 먹으면 부드럽게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잡나물을 삶고 있어요. 개두릅도 들어갔고요, 중대가리도 들어갔고, 참나물, 그리고 또 곤드레까지 이렇게 해서 잡나물로 이렇게 삶고 있어요. 이렇게 삶아 가지고 얘는 저녁에 초장 팍팍팍 묻혀 가지고, 아니다, 기름에다가 마늘 착 넣고, 예, 착착착 해서 먹을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는 두릅이 조금 샜어요. 조금 패기는 했는데, 예, 좀 패기는 했는데 이렇게 두릅을 삶았어요. 이것도 괜찮아. 다 잡사 봐. 이게 보들보들해. 그 큰 거 이렇게 들어봐. 얼굴은 안 나오게. 얼굴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것도 여기는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쳐 먹으면 아주 쫀득쫀득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길며고 이러면은 이거 다 세서 못 먹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이거 먹으면 먹방인가? 아이, 맛있어, 참 맛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돌려보면, 여기, 이제 여기, 벚꽃이 이제 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겹벚꽃이야, 왕겹벚꽃. 왕겹벚꽃. 아, 발음도 잘 안 된다. 이제 피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 사진 다. 자, 이렇게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뭐 어떤 사람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랬는데 저는 아니고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예, 이웃하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한때 실컷 먹겠다. 감사합니다. 많이 잡사. 네. 예. 제가 여기서 나무를 데치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이게 문을 열고 여기 앞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얘를 지금 데치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얼른 안 끌래요. 어쨌든 너무 맛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보글보글 끓으면 얘를 이렇게 건져내야 되죠. 이렇게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찬물에다 헹궈주면 돼요. 아따, 뭔가 혼자 하니까 좀 어설프긴 어설프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또 나무를 건져냈고요. 이번에는 이제 얘를 옷순을 넣어서
옷을 이제 삶을 차려요. 옷은 다 다른 나물 다 삶고 나서 옷 오를 수도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삶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옷을 갖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습니다. 자, 옷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데치고 있어요. 옷은 살짝만 데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옷은 살짝만 데쳐도 되니까요. 이렇게 제가 살짝만 데칠게요. 이렇게 이제 옷순도 다 데쳐졌어요. 얘네들을 이제 건져내서 저녁에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옷순이 데쳐졌습니다. 옷순은 옷이 오르시는 분은 드시면 안 돼요. 옷이 오르지 않는 분만 드셔야 돼요. 바람이 부네요. 자, 옷순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